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향해 오늘도 손을 들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여기 모인 사랑하는 자녀들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복을 나눠주는 통로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모든 방학기간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저희들보다 믿음으로 섬기며 예배하며 공부에 실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가족들 저들의 손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또 이사를 준비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목요일에 확장 이전 예배를 드리는 기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속속들이 그 삶을 다 아쉬우니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있어야 될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다 가정이 영원히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사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일학 교원님들은 선생님과 같이 동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절씩 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일체의 영화를 주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믿음과 함께 살리시고 또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러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를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를 이기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세례라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다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베풀고 있는 성례식 세크라멘트죠. 두 개의 큰 기둥이 되는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세례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께서 이미 세례를 받기 전에 다 공부하시고 준비하셨고 또 교리문답을 공부하시면서도 재차 들으셨고 여러 번 성례식 때마다 들으셨던 말씀인데요. 그래도 또 우리 반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세례는 회개하고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닦을 세자와 예도 렛자, 예. 그래서 깨끗하게 닦는 예식을 말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사람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고 그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죄의 회개와 세례라는 그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전제로 해서
죄사함 세례 받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대제사장의 그 뭡니까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던 사울은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소리를 듣고 그 땅에 엎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이제부터 너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면서 말하기를 이제 네가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했습니다. 이상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은 것처럼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음받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나오십니까? 하며 말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이제 허락해라. 그리고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들과 똑같은 동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에 있는 모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고 했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하심을 믿음으로 요청할 때 교회가 세례를 주고 죄사함의 증표로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였음을 선언하고 세례를 베풀고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사함의 표시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이미 젊어서 또는 어렸을 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세례를 받은 교우들은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가운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 세례 받기를 소망하는 준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네가 왜 주지 않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했던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례를 받은 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아직은 어떤 이유든지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분들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직 물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환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례를 겉으로 형식적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베푸는 세례에 참여해야 됩니다. 죄 씻음의 표시라는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첫째, 내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세례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이 무엇인가? 성찬의 뜻입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은 교우들에게만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을 줍니다. 간혹 어떤 교회는 교회의 환경에 따라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어린 아이들에게 떡과 잔을 주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 아이가 충분히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교회는 세례를 받은 교우들에게만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줍니다. 아직 세례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 못하는 분들 중에는 왜 나는 안 줄까? 왜 나는 지나가지? 아쉬워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어린 학생들이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 식구들 많은 교회는 그런 일이 종종 벌어져요. 손님을 따라, 친구를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교회를 온 첫날인데 하필이면 그날이 성찬 예식 날이에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 다 주면서 자기는 싹 지나가겠다고 삐졌어요. 속이 상해서 예배 끝나고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찬의 의미,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성찬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도 몰랐을 뿐입니다. 자,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를 세례교인들에게만 나눠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찬의 뜻을 알고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에 동참하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세례 교인 중에서도 세례식 성찬 예식 때 그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 이건 나 마음에 걸리겠어요 라고 해서 참여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의사도 존중해서 그럴 때에는 거리낌이 있을 때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의 본뜻을 망각하고 무분별하게 그저 지나가는 형식으로 알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도리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 예식을 앞두고 항상 먼저 광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 몇 주 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하고 준비하며 자신을 살피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자, 이 성찬이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익숙한 말이에요. 이게 한자에서 오는 말이잖아요. 거룩하다는 의미의 성과 찬, 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음식이라는 뜻에서 성찬입니다. 캐톨릭 교회 계통에서는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유카리스타의 유카리스텔에서 오는 이 감사라는 땡스기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감사.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유카리스트라고 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미사와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성찬식 하면은 홀리 커뮤니언이에요. 홀리 커뮤니언. 나는 교제는 교제인데 거룩한 교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The Lord's Supper라고 하죠. 그렇지, 그리스도의 Supper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성찬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성찬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시던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간구하신 말씀을 따라 시작된 거룩한 예식, 성찬식, 거룩한 음식을 먹는 예식이라는 말입니다.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고 또 잔을 나눠주시며 말씀하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로운 언약의 피다. 다 받아 마셔라 라고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메모리하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들은 이 예식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차례씩, 어떤 교회는 매 주일마다, 어떤 교회는 1년에 두 번만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번만 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반복하여 실시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바로 여기에 성찬의 탐뜻이 있어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곧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 그 빵과 포도주를 같은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뜻을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즉 그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찬 참여할 자격을 주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은 이렇게 해서 교회가 행하고 있는 거룩한 예식의 두 기둥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돌아가는 교회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 뜻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며 지금도 신앙생활을 힘쓰고 있습니까? 세례는 교회의 회원이 되려고, 멤버십을 얻으려고 그냥 형식적으로 치르는, 한국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통과 의례라고 하죠. 그저 형식적인 통과 의례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세례는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중요한 예식이에요. 죽고 산다. 이따 또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신 말씀에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 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도 세례를 받았고 또 자기들이 세례를 베풀기도 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점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날만 기대하며 그때가 되면 누가 더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더 높은 사람이 될까? 이것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그런 것을 요청하느냐? 자,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 라고 하시며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과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너무 단순한 물음이셔요. 너희가 내가 먹는 잔,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느냐 하실 때에 다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죠. 얼마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과 나의 죽음에 너희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이었는데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그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던 그런 것처럼 또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것처럼 물 세례 정도로만 알았기 때문에 쉽게 대답한 것은 아니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차 받으실 고난의 잔과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장차 왕이 되실 주님 곁에서 높은 사람 될 것, 먹고 마실 영광만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철없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요, 할 수 있죠. 아주 쉽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철이 없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세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간 사람들이 모진 핍박과 고난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어왔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용감하게 세례를 받았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안한 세상에서 신앙의 자유가 잘 보장된 자유국가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세례도 받고 있고 이렇게 성찬식에도 참여하지만 예전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세례받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석하기 위해서 카타본 무덤에 속에 들어가서 무덤굴에 들어가서 몰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나누었던 생명을 걸고 성찬식에 참여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핍박 속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며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세상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골로새서의 내용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세례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의지할 때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손으로 할례하지 않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너희가 세례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땅에 들어갔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요. 또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살림, 새 생명에 동참하는 연합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고 죄사함 받으며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자연인 개인의 힘으로는요 어느 누구도 그 영물 사탄의 역사, 사탄의 계계와 사탄의 유혹, 강력한 파괴력을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능력을 넉넉히 물리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뭐라고 했죠?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의 옛사람은 우리 주님과 함께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미 나의 옛사람도 거기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고백이, 이 바울이 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픈 뜻이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죄에 대하여서는 이미 죽은 몸이고 의에 대하여서는 다시 살아난 생명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일에 굴복하지 말고 죄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답게 우리의 몸을 의로운 무기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내용도 또 한번 참고로 해보십시오. 이건 오늘 우리가 읽는 이런 개역 한글 성경이 아니고요. 표준 세번역으로 조금 쉽게 바꾼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불의한
귀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남창 노릇을 하는 자나 동성연애를 하는 자나 도둑질을 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중상하는 자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찬여식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일에 우리 몸을 사용하지 말고 구별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그런 뜻이었어요. 앞에서 여러분 반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 가지고 죄짓는 데 동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사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물, 우리는 하나님의 것, 소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죄를 짓는 도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세례는 죽음과 연관이 됐어요. 세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세례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그러나 세례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나 자신의 장례식이에요. 나의 장례식.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나의 옛사람의 성품을 물에 수장시키는 그런 장례식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물세례. 그렇죠? 물세례, 세례받는 방법 중에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거행하는 것처럼 머리에 물을 적시는 뿌리는 방법도 있지만 침례도 있잖아요. 베프티즘, 물속에 푹 잠갔다가 꺼내는, 수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장례식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나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새로운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물속으로 푹 담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 올라올 때는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홍해를 통과하면서 애굽에서의 옛 삶을 홍해에다 답받들이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떡과 신령한 반석, 만나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를 먹고 마시므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광야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역시 같은 의미로 자기 자신을 옛 사람, 자기 자신을 물에 수장시켜 버리고 거기에서 사망 선고를 한 후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새의 의미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장례식 잘 치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옛사람 장례식 잘 치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성찬식을 앞두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장례식 잘 치루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죄성과 싸우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는 지금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빌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으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죽음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죽음 없이 부활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부활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다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없이 다시 산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죽었다고 하면서 안 죽었어요. 옛 성품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서 막 튀어나와요. 막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옛 성품 그대로만 삽니다. 그건 잘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잘 죽어야, 나 자신을 잘 죽여야 내가 새로운 생명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 채 너무 쉽게 가볍게 세례를 받는 것이 자책이 돼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 세례가 잘못된 세례 아니었을까요?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례 받을 때에 무슨 자격증 얻는 것처럼 세례를 받아 버렸던 사람도 있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려니까 세례 받으라는데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 오래 다닌 그 마음 정성을 가상히 여기서 저 사람 세례 줍시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군대 가서 초코파이 간식 준다고 하니까 뜻도 모르고 동료들과 어울려 세례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군대에서 그런 친구들, 동료들을 많이 봤어요. 매일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 간다고 하니까 주일날 그러면 고참들에게 끌려가서 사역도 안 하니까 교회로 간다고 가서 거기서 세례까지 받고 받고 초코파이까지 받아먹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청년들을 만나봤어요. 목사님,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때 받은 제 세례가 가짜네요, 엉터리네요. 목사님, 제가 세례를 다시 받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에 대한 그렇게 깊은 고민도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는 교인들, 세례 교인들이 문제지 나중에라도 뒤늦게 세례가 얼마나 소중하다면서 깨닫고 고민하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물세례는 다시 반복하여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그 운명한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의 중단하는 의미입니다. 세례는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을 통해 받는 내 일생에서 단 한 번 있는 의식이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입하게 된다는 거룩한 선포가 있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성도가 공참하고 있는 우리의 성찬식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시행되고 육신으로 내 몸으로 사는 날 동안에는 반복되어지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세례는 이름입니다. 성찬식은 반복입니다. 계속 시행되어야 됩니다. 세례가 나 개인의 믿음 고백 결단과 연관이 있다면 성찬식은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공동체 식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므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동참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동시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라는 것을 확인하며 나의 약해진 믿음을 강화시키는 소중한 예식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깊이 묵상하시며 오늘도 성찬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풍성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